네, 리브 샌드박스의 클로저 선수, 도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프레디 프리온을 꺾고 3연패 탈출까지 이뤄냈습니다. 클로저 선수 소감 들려주세요. 네, 오랜만에 그래도 이겨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승리 축하드리고요. 또 풀세트 끝에 이렇게 순위 상승까지 이뤄냈습니다. 도브 선수 어떤 의미일까요? 뭐 일단은 오늘 졌으면 은퇴할 각오로 게임했습니다. 아, 더 오랫동안 도브 선수를 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사실 1세트 트린다미어 상대로 세주아니가 나왔습니다.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당연히 예상도 못했고 쿨링에서도 만나본 적 없었던 챔피언이라서 조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.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대처하고자 계획을 세웠나요? 그냥 죽지 않고 파밍만 잘 하자. 그러면 한타는 내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클로저 선수도 선픽으로 좀 리스크가 있는 사일러스를 가져갔습니다. 이게 세주아니의 궁을 포함해서 상대의 궁을 보고 뽑은 건지 아니면 자신감에 기반했던 픽인 건지 궁금하거든요. 상대 궁극기가 좋아가지고 네, 사일러스 픽하게 됐던 것 같아요. 뭐가 제일 맛있어 보였나요? 라칸 궁이랑 세주 궁이 제일 맛있어 보였어요. 아, 오늘 잘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그리고 12.3패치에서 치러진 첫 경기인데요. 코르키와 테페를 견제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. 확실히 너프로 인해서 이 두 챔피언들의 티어가 좀 낮아졌다고 생각했던 걸까요? 네, 패치되고 나서는 그래도 조금 낮아졌다 생각해서 한번 풀고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클로저 선수 이번 패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? 좋다고 생각하나요? 이번 패치... 네, 좋다고 드시네. 저한테 마음에 듭니다. 아, 좋습니다. 더 좋은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3세트에는 라이즈를 선픽으로 시작해서 제이스와 렉사이까지 빠르게 굴리고 빠르게 끝내겠다는 의지가 돋보였어요. 이런 다소 극단적인 조합을 꾸리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클로저 선수. 제가 라이즈로 그냥 팀 도와주고 저희가 할 거 하면 이길 것 같다 생각했고 렉사이도 리신 상대로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뽑게 된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3세트 빠르게 승리를 가져가는데 성공했는데 사실 리브 샌드박스가 10개 팀들 중에서 평균 승리 시간이 가장 빠르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, 도브 선수? 아, 그거 매일 보고 있습니다. 1등이더라고요. 오늘 경기 전까지 31분 45초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빠르고 압도적이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? 극단적인가? 약간? 극단적으로 게임하는 것 같은데? 아, 뒤가 없이 플레이한다. 그런 것 같아요. 잘 모르겠어요. 클로저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극단적인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극단적인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도브 선수 2, 3세트 모두 선체 파괴자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. 많은 분들이 다른 아이템을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하세요. 선체 파괴자의 장점은 뭐라고 보세요? 이제 탑은 다른 것보다 1대1이 가장 우선시되는 라인인데 그거에 도움이 되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아무래도 1대1 라인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다들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3세트에도 제이스를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? 픽은 그냥 코치님이 시킨 거 했고요. 근데 솔직히 2세트 너무 제가 못해가지고 3세트 내심 제이스 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마침 잘 됐다 해서 플레이도 결국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기분 좋게 제이스를 가져갔습니다. 사실 바텀 쪽에서도 기분 좋게 쓱쓱 하면서 킬을 내기도 했는데 평소에 이런 소리 많이 내나요? 클로저 선수, 두부 선수가? 네, 쓱쓱은 원래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듣고 있으면 어떤가요? 재밌나요? 제니님 기분이 좋으시구나 라고. 네. 오늘 그리고 굉장히 보이스에서 명언이 많이 나왔습니다. 3세트 크로커 선수가 POG 안 가져가면 여기 엎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제가 아까 진짜 엎을 거예요 이러니까 크로커 선수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. 3세트 POG 솔직히 누구인 것 같았나요? 당연히 저일 줄 알고 있었고 공범이 이제 KDA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기분 약간 풀어줄 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
아, 그래도 오늘 정말 톡톡히 제목 다 해준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된 1라운드 마지막 경기였는데 클로저 선수는 주전으로 치르게 된 1라운드 경기들이기도 하잖아요. 1라운드 돌아보면 좀 어떤 느낌인가요? 제가 당장에는 주전 뛰면서 확실히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, 그래도 대회이니까 되게 좋고요. 좀 계속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폼 올리고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2라운드에도 더 성장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. 사실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많은 선수들이 그렇다시피 좀 공격성이란 게 클로저 선수에게도 양날의 검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클로저 선수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? 제 플레이가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극단적이기도 한데 그거를 좀 좋은 쪽으로 이제 잘 풀어가려고 계속 얘기하고 네, 노력하고 있어서 계속 가다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조금 더 깔끔하고 날카롭게 가다듬는 네. 모습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브 선수도 탑라이너로서 치른 1라운드입니다. 어떤 시간이었나요?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앞으로가 더 힘들 거기 때문에 성장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앞으로가 왜 더 힘들까요?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 않아요?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 더 잘해야죠. 그래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도브 선수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첫 상대는 젠지입니다. 클로저 선수 1라운드 때 젠지를 만났을 때는 한 세트를 따내기도 했었거든요. 여기서 한 세트만 더 따내면 승리할 수도 있는데 각오 들어보겠습니다. 네. 1라운드 때 젠지전이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이번에 경기하게 되면 또 다시 네, 이기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이기고 싶어요. 아, 패기가 느껴져서 좋습니다. 도브 선수도 이 젠지전이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난번 인터뷰에서 도란 선수가 한 얘기 들으셨나요? 네, 들었죠. 잘 들었습니다. 도란 선수에게 좀 준비 단단히 하고 있으라고 한마디 해볼까요? 준비는 일단은 제가 더 열심히 할 거고요. 한번 내일 모레거든요.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경기가 탄생할 것 같은 직감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부산에서까지 리브 샌드박스를 응원하러 와주신 팬분들도 계십니다. 오늘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. 클로저 선수. 응원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팬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계속 힘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도브 선수도 한마디 해주시죠. 항상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두 분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2라운드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